풀이 하고요. 그다음에 재시험이라고 돼 있는 친구들 재시험 예정이니까 잘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sleep, float, make, write 전부 다 동사들입니다. sleep 자다죠. 그다음에 float의 뜻은 뭐예요? 뜨다, 떠 있다 이런 뜻이죠. 뜨다, 떠 있다, float. make만 뭐 make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만들다라는 뜻으로 대표적으로 쓰이고요. write 글씨를 쓰다 이런 뜻인데 알맞은 형태로 전부 다 동사인데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파트가 분사니까 PP형 아니면 ING형으로 알맞게 집어넣으란 얘기겠죠. Look at those sleeping cats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a boat is 오케이, float의 뜻이 뜨다죠. 그럼 boat가 float를 하겠어요? float를 당하겠어요라고 물으면 당연히 float를 하니까 floating 해야 되겠죠. A boat is floating on the river. 그 다음에 the box made of wood is mine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은 끊어읽기를 조심해야 되겠죠. 끊어읽기 하고 나면 맨날 물어보던 거또 물어볼 것 같죠. The box made of wood is mine.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like the poem? poem의 뜻이 시죠. 그러면 시가 write을 할 거냐, write을 당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form이 write을 당해야 되니까 PP형인 written을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뭐 righted를 쓰고 있질 않나 난립니다.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write의 3단 변신 write, wrote, written인데. 오케이. 그래서 sleeping 하는 일은 자, 분사는 결국 저 밑에 지금 이 파트가 계속해서 분사가 뭐 PP형이나 ED형이라고도 하죠. 동사의 세 번째여서 PP형이나 또는 ING 형태가 뭐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뭐저 밑에 가면 좀 달라지지만, 뭐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네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얘기지만, 여기까지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ING나 PP형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 여기 밑에는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아니네요. 여기 D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니까. 여기까지 ING나 PP형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E가 부사의 ING나 PP형이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다시 얘기하면 또두 가지로 나뉘죠. 뭐를 수식하거나 명사 수식하거나 또는 비동사랑 또는 have plus pp라는 것도 있죠. have plus pp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be plus pp 또는 뭐 be plus 또 ing도 있네요. be plus ing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중1 때 배웠던 거죠. 진행형 시제. 진행형 시제. 그러니까 어쨌든 동사 부분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ing나 pp가 동사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I am running 이렇게 하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중1 때 배웠던 진행형 시제가 되거나 중2 때 배웠던 have plus pp에서 완료 시제가 되거나 또는 중2 2학기 때 배웠던 be plus pp에서 수동태가 되거나 이렇게 어쨌든 동사 부분을 만든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각각의 녀석들이 뭔 역할을 하냐? 첫 번째 녀석은 sleeping이 cat을 꾸며주고 있는 분사가 뭐 역할하고 있다? 명사 수식이죠. 명사 수식. 잠자고 있는 고양이들이죠. 어떤 고양이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the boat is floating on the river. 보트가 강 위에 떠 있다라고 해서 중1 때 배웠던 진행형 시제인 거죠. 현재 진행형 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사가 뭐 되고 있다? 동사가 되고 있는데 동사가 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1 때 배웠던 진행형 시제 뭐 하고 있는 중이다를 만들고 있다. 명사 수식하는 것, 똑같이 공통점, 1번, 2번의 공통점은 현재 분사로서 이 꾸밈을 받거나 또는 비동사 앞에 있는 주어가 이 행동을 전부 하는 거죠. 자고 있는 고양이고요. 떠 있는 배죠. 왜그 보트가 떠 있는 중이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공통점이 전부 다 PP형입니다. 이번에 PP형. 3번 같은 경우에 꾸미는 말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is고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은 it is mine 그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맨날 하고 있었던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위치 그 다음에 얘 한번 길어봤자 is니까 근데 여기 이거니까 is 하면 안 되겠죠 was 해야 되겠죠 so the box which was made of wood is mine 이란 뜻이고요 so, be made of는 여러분들이 수동태라고 하는 파트 수동태라고 하는 파트 하면서 be made of 하고 be made from 이거 같이 배웠죠 그래서 어떤 be made of는 무슨 변화만 있을 때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형태만 바뀐 걸 보고 물리적 변화라 했고요 be made from은 be made from은 무슨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뭐 예를 들어서 wine is made from grap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와인은 포도주죠.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인데, 포도가 포도주가 될 때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때는 be made from을 해야 된다. 반면에 나무를 가지고 상자를 만드는 것은 뭐 나무로 상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나무가 나무가 아닌 다른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be made of를 써야 된다 했고요. 그래서 be made of에서 be를 빼버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라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왔다. 그래서 1번하고 3번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하고 3번의 공통점은 분사가 뭐를 꾸며주고 있다. 아까 명사 수식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인 거죠. 차이점은 자고 있는 고양이니까 주어를 할수 있는 녀석. The cats are sleeping. 이렇게 해서 고양이들이 자고 있다라고 해서 얘가 이 녀석을 주어로 삼을 주어 자리에 동사가 올수 있는 거죠. 주어고 동사가 얘가 이 행동하는 관계니까 ing고 이번엔 상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PP형으로 온 거고요. 마찬가지 그에 의해서 쓰여진 시종 뭐 공통점 뭐 3번하고 4번 공통점은 전부 다뭐 아니 2번 빼고는 전부 다 공통점 있네요. 1, 3, 4의 공통점은 전부 다뭐 하고 있다?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다. 형용사 중에서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명사 수식과 어떤 동사의 부분을 만드는 것 중에서 전부 다 명사를 2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2번만 지금 이렇게 진행형이라는 동사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 나머지 애들은 어떤 상자, 어떤 시, 어떤 고양이를 하고 있죠. 자는 고양이,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그에 의해서 쓰여진 시를 너는 마음에 드니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생략된 말, 야,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가 현재이지만 그 사람이 시를 쓴 것은 과거의 행동이었을 테니까 which was가 똑같이 생략됐다. Do you like the poem which was written by him? 그에 의해서 쓰여진 시가 마음에 드니.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루어트가 뜨다야. 그 다음에 상자가 만들면 안 되겠지. 만들어진 상자지. 그러니까 쓰고 있는 시가 아니야. 쓰여진 시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 잘못, 밑줄 친 부분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로 고쳐라. 그래서 얘는 난이도를 낮춰놓은 유형의 문제를 했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냐. 밑줄 없이 그냥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쳤어라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The boy talks to Susan. 까지 했으면 문장이 원래 끝났어야 됐어. 그렇죠. The boy talks to Susan 하면 그 남자아이가 수잔에게 말을 한다인데 갑자기 is Sa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되고 he가 돼야 되고 he is Sam인 거죠. 그렇다면 이 녀석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는데 더 보이를 꾸미고 있어야 되는데 이 톡스의 형태로는 더 보이를 꾸며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잔과 대화를 하다라는 형태였는데 하고 있는 남자 아이는 샘이다 이런 문장이 돼야 될 테니까 톡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토킹이 돼야 되겠죠. The boy talking to Susan is Sam. 수잔과 대화를 하고 있는 보이는 샘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때마다, 이렇게 분사를 배우면서 이렇게 될 때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걸 자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he exciting student shouted for joy. 그래서 저기 excite가 신이 나다가 아니고 신나게 하다죠, 이거. 흥분시키다죠, 흥분시키다. 그러면 뭔가 신나게 하는 학생들이 뭐 했다, 소리를 질렀다, 뭐 때문에? 기뻐서 소리 질렀다. 뭐, shout for joy 하면, joy가 기쁨이란 뜻이니까, 기뻐서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인데,
신나게 하는 애들이 아니고 신나게 된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excited가 아니고 exciting이 아니고 excited가 돼야 되겠죠. excited, the excited student. 뭐 스펠링 이상하게 써버렸네. 이가 두번 들어갔네. The excited student가 shouted for joy.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슷한 형태가 두번 나오는데 얘는 무슨 시 하려고 얘된 거고 얘는 세 번째 녀석인 거죠. 얘는 두 번째 녀석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they shouted for joy고 they는 the excited students 흥분한 학생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1번하고 2번 공통적으로 전부 다뭐 하고 있는데 명사 수식하고 있죠. 명사 수식.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한 녀석은 길어서 뒤로 간 거고 한 녀석은 짧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말하고 똑같이 신난 학생들 뒤에서 꾸미는 게 아니고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앞에서 꾸미고 있는 구조다. 차이점은 저 스튜던트가 익사이트를 당한 거고 더 보이가 토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se days는 무슨 뜻이었더라? 이건 nowadays하고 같죠? 뭐 nowadays하고 같고 또 L로 시작하는 그 녀석하고도 같죠? 저 이건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번 설에 만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란 뜻이죠. 뭐. These days 요즘에 books writing in English are easy to get 하고 있는데 저 요즘은 영어로 쓰여진 책들, 그것들이 주고, they are easy 말이죠. 그것들이 쉽다, 뭐 하기 쉽다? 구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get 하기 쉽다. 그래서 요즘은 영어로 쓰여진 책들, 그것들이 to get 하기 어떻다? 쉽다. 구하기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가 안방길어봐서 they가 되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길어져서 뒤로 간 형태가 되어야 될 텐데, book이 write을 할 리가 없죠. 쓰여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written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these days books written in English are easy to get.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쓰여진 책들. 1, 2, 3의 공통점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명사 수식하고 있죠.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동사 덩어리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중1 때 배웠던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중2 때 배웠던 have plus pp. 그 다음에 중2 1학기 때 배웠었고, have plus pp. 중2 2학기 때 배웠던 be plus pp. 수동태.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책이 write을 할 리가 없죠. 영어로 쓰여짐을 당한 책들이죠. 쓰여진 책들이 are easy. they. 여기까지 they죠. they are easy to get. 참고로 얘는 무슨 적용법이 될 수밖에 없느냐? 부사 적용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어떤 구하기 쉬운. 오케이, 그래서 부사정법이다. 어찌 어떤 만드는 부사정법이다.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 수식하려면 부사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the dog runs over there까지만 했으면 맞아. 뭐그개그 개가 뭐 저기에 뛰어다닌다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likes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본동사일 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려면 it이 되어야 된다면 이 녀석은 무슨 시 해야 된다? 어떤 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가 아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은 it likes 그 녀석이 the dog likes to play with the ball 뭐 하는 거공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걔는 걔인데 어떤 걔냐? 저기에서 뛰어다니는 그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더 독이 런을 하느냐, 런을 당하느냐만 보면 되는데 이건 자동사 달리다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이게 아니라고 쓴것 같네. 그래서 이거 어떤 형태가 되면 되겠다? 러닝의 형태가 되면 되겠죠. The dog running over there likes to play with the ball. 그러면 이렇게 했는 것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또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고? which is죠. the dog이 단수니까 그 다음에 fact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기에서 뛰고 있는 the dog which is running over there likes to play with the ball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 which were가 생략됐겠죠. the these days books which were written in English are easy to get. Which were가 돼야 되는 이유는 books가 복수이고 쓰여진 책이 영어로 쓰여진 책이
현재 구하기 쉽다라고 얘기하려면 쓰여지는 건 과거가 돼야 될 테니까 which will가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꾸며주는 말이 뒤로 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은 the boy니까 who is가 생략됐겠죠. The boy who is talking to Susan is Sam. 이게 전부 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는 뭐에 부릴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네개다 공통점은 뭐다? 명사 수식하고 있다. 어떤 boy? 수장과 대화하는 boy. 어떤 학생들, 신이 난, excited 된 학생들. Books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책들. The dog running over there, 저기서 뛰고 있는 개들. 전부 다 명사 수식하는 것밖에 없네요. 동사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없네요. C,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라. 그러니까 B는 밑줄 친 부분 중에 그걸 고치라 했고 C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뭐가 잘못됐구나. My uncle showed me a maze card tricks.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show 했다, whom 나왔고 what인 거죠. whom에게 what을 사형식 문장이고 show는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수여 동사이기 때문에 whom에게 what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를 먼저 땡기면 what me? To me가 된다라고 옛날에 배웠었죠. Give처럼 to를 쓴다. My uncle showed 뭐뭐 to me 해도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내용 파악에 들어가면 나의 삼촌이 나한테 amaze의 뜻이 놀라게 하다죠. 그럼 놀라게 하다가 아니고 놀라운이 돼야 되겠죠. 놀라운 감정이 들게 하는 이겠죠. 놀라운 카드 뭐 속임수를 보여줬다. 나의 삼촌이 뭐 카드 뭐 카드놀이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와갖고 자 봐라 너이 중에서 내가 뭐 카드 자기는 안 보면서 뭐이 중에 숫자 하나 뭐 아무 카드 하나 골라봐 한 다음에 막 섞어가지고 뭐 내가 골랐던 거 맞추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걸 보여줬단 얘기죠. 자 어쨌든 얘가 하는 역할이 놀라게 하다 카드 트릭이 아니고 놀라게 하는 놀라운이니까 자 어떤 감 얘가 어메이즈가 얘를 꾸며주고 이 트릭이 어떤 감정을 들게 하죠. 그래서 ing형이야 ed형이야 깜짝 놀란 트릭이야 놀라게 하는 트릭이야 라고 물으면 당연히 어메이징이 돼야 되겠죠. 어메이징 카드 트릭스. 그래서 어메이징 카드 트릭스를 보고 I was amazed는 되겠죠. 난 놀랐다. 다음, Sarah was frightened to see a stranger. 오케이. 그래서 frightened은 몇번 만나봤어요. frightened의 뜻이 뭔지부터 접근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낯선 사람을 본다라는 표현이었는데 낯선 이를 본다는데 to를 붙였으니까 다짜 떼버리고 뭐네 가지 중에 뭐냐 네 가지 말고 사실은 더 있죠. 어찌 어떤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낯선 사람을 본다. frightened의 뜻이 뭐였습니까? frightened 놀라답니까? 놀라게 하답니까?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세라가 놀라게 했습니까? To see a stranger 해서 놀라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라가 이런 감정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frightened가 돼야 되겠죠. frightened, frightened, 놀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배웠다? 수동태라고 배웠던 거죠. be plus pp에서. 오케이. 드디어 오래간만에 분사가 뭐 하고 있는 걸 만났냐면 분사가 명사 수식이 아닌 뭐의 일부가 되고 있다? 동사의 일부가 되고 있고 이것은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뭐라고 불리는 문법 할때 배웠던 거다. 수동태라고 불리는 문법이죠. 세라가 놀라게 한게 아니고 놀라게 하는 걸 당했다. 입장 바뀐 어떤 시쓴 거죠. 놀랐습니다. 그다음 이 녀석, 참고로, to see a stranger가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냐고 물으신다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부사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고, frightened는,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시입니까? 감정 형용사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왜 to see a stranger? 해서, 뭐뭐 해서,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이와 같은, 일이형 되면 논란이라는 형용사죠. 논란 감정이 왜 됐는지 뭐 해서 뭐 했다 낯선 이를 봐서 낯선 사람을 봐서 놀랐습니다. 겁먹었습니다. 뭐 같은 말은 frightened하고 같은 말은 scare로부터 온 scared도 있죠. scare가 놀라게 하다니까 겁먹은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동사되는 동사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magic when I was a child. 내가 아이였을 때 나는 처음 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interest의 뜻이 관심을 가지게 하다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걸 당한 거죠. Be interested in 하라 이 말이죠.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magic. 난 처음 마법에, 매직에, 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린 애였을 때. 그래서 interest가 관심을 가지게 하다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 내용으로 와야 된다. B. 여기서 B는 어느 걸 틀렸던 것 같아요. 제 얘하고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C는 2번입니까? Frightened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라가 누군가를 완전 놀라게 했다는 뜻이 되고요. 지금 몇 번? 오케이. C는 몇 번입니까? 3번요. Be interested in에서 be 대신에 became을 썼을 뿐이에요. I was first interested in magic 해도 되는 거.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꿔 쓰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랑 똑같은 게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뭡니까? 관계사죠, 관계사. 이거 풀다 보면 관계사하고 똑같은 게 있을 수 있겠네요. I like the boy. He's playing basketball. 나는 그 남자아이가 마음에 들고 그는 농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떤 남자아이가 마음에 든단 말이야? 농구하고 있는 남자아이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관계사라고 보고 문제를 풀면 얘가 꾸미는 말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반복된 것을 찾죠. 뭐하고 뭐가 반복됐습니까? The boy하고 he가 반복되고 있죠. 그럼 얘를 뭐로 바꾸면 됩니까? Who is로 바꿨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the boy 뒤로 집어넣어서 I like the boy who is playing basketball 하면 되겠죠. I like the boy. 근데 이 녀석은 생략할 수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지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이와 같이 비동사가 있으면 한꺼번에 날려버려서 I like the boy playing basketball. 농구하는 그 boy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관계사 문제에서 거기에서 뭐할수 있는 녀석을 생략해 버린 거하고 똑같다. 생략할 수 있는 주격 플러스 비 동사를 생략해 버린 거하고 똑같죠. Do you know the woman? She's talking to Tom. 너는 그 여자 아니? 그녀는 Tom과 대화를 나누는 중이다. 그러면 이 문장은 Tom과 대화를 하고 있는 여자를 아니가 될 거고, the woman과 she가 반복됐고, 얘를 who로 바꾸고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Do you know the woman talking to Tom?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녀석을 보고 분사구라고 하죠. 분사구. 분사구인데 현재 분사구야, 과거 분사구야. 왜 과거 분사구가 아니고 왜 현재 분사구야라고 물으면 워먼이 토크를 하니까 얘가 이거를 하는 거니까 PP형이 아닌 ING형이고 하는 일은 아 결국 형용사 됐단 얘기네. 형용사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계속 제일 많이 만나봤던 명사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뒤어가서 뒤로 갔다. 뭐 똑같은 게 반복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Who are the people? They are waiting outside. 그 사람들 누구야? 그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people은 누구냐가 될 거고, 반복된 게 the people가 they이고, 얘를 who로 바꿔 쓰면 되겠고, 얘가 날려버리고, 이렇게 그대로 waiting outside 쓰면 되겠죠. Who are the people waiting outside?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야? This is a chair. 이것은 의자다. It was made by my father. 그것은 나의 아빠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chair랑 it이 반복됐고 얘가 꾸미로 들어갈 건데 chair니까 which이고 which was 생략해버리고 this is a chair made by my father. 그래서 전부 다 명사 수식하는데 차이점이 뭔가 구분하는 부분 선을 그으라면 이렇게 나뉘죠. 얘는 전부 다 얘가 이걸 하고 그래서 ing, 얘가 이걸 하고 그래서 ing. 이번에는 이 체어가 만들어짐을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PP형이 왔다. 전부 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 동사가 생략된.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형용사, 분사가 형용사로서 뭐 하거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be 플러스 PP, have PP, being에서 동사의 덩어리를 만든다. 오케이. 참, 서울에 어디 안 갔, 뭐 김천이랑 뭐 어디 갔다 그랬고, 응, 갔다 그랬고, 어디 갔다 왔어? 저 현풍이랑 현풍이랑 광고 그건 또 어디야? 서울 밑에 서울 밑에 서울 밑에 가지고 응 이천 밑에 이천 밑에 그렇죠. 이천 밑이면 별 문제 없겠네. 여기 손수석에 있으니까
들어올 때 꼭 쓰시고요. 마스크 하고 다녀, 뭔 용갈 품뼈들이야. 알겠니? 수민?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뭐, 나는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뭔 얘기 하다 끊겼냐. 그래서 분사가 형용사 한다는 얘기 계속 하다가 드디어, 무슨 절이, 부사, 절이, 뭐로 바뀔 수 있다? 분사가 아니고 분사 구문이라는 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분사하고 분사 구문은 달라요. 그럼 부사 절이라는 것은 뭐 내내 얘기했지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와이프도 쓰고 있네. 또는 뭐, 만약 뭐뭐 라면이 있었죠. 이걸 보고 뭐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뭐 어더 뭐라고 했었던 녀석이야. 비록 뭐뭐 이지만이라 했죠. 비록 뭐뭐 이지만 이거 일본 놈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다.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그랬죠. 조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되는 녀석을 부사구문 이라는 걸로 바꿨을 수 있다 하면서 뭐 했냐면 칼질 몇 번 하니 이런 얘기 했어. 됐습니까? 자, 우리말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얘는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펜으로 쓰면 너무 날렸어 가지고 똑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워낙 잘하셨으니까 밑으로 좀 와봐. 자, 그녀는 키가 크기 때문에 농구를 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she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니까 전체 시제는 현재다. 그러면 그녀가 키가 크다를 그녀가 키가 크기 때문에 라고 하면 되겠죠. 그녀가 키가 크다는 she is tall인데 그녀가 키가 크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뭐 배운 대로 하면 because she is tall 하고 심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she can Because she is tall, she can play basketball well. 하면 그녀가 키가 크기 때문에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can she play basketball well? 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 이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을 보고 부사절이라 그러고 부사절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거고 분사구문 만든 놈이 제일 먼저 하는 짓은 접속사를 없애줘. 그렇죠? 얘는 무조건 좀 이따 날아갈 거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주어랑 그 뒤에 주어랑 같냐고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키가 큰 사람하고 농구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칼질 몇 번? 두 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동사를 어떻게 처리하면 돼? 분사의 형태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is의 분사 형태는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being tall, she can play basketball well 이 된단 말이에요. 분사 구문이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조금 친절,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뭐 이 키 크다가 아닌 거죠. 키 크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뭐 키 크다에서 조금 바꿨는데 뭐 그 뒤에 일단 키 크다란 뜻이 있다 치자. 키 크다 농구 잘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얘는 키 크다가 아니고 키 크기 때문에구나. 그럼 여기에 안 보이지만 뭐가 보이면 돼 여러분들? Because being tall이고요. Because 아 원래 she가 반복됐기 때문에 사라졌고 그럼 she랑 어울리는 녀석은 이거였구나. 이것이 being tall이 된단 말이에요. Being tall, she can play basketball well.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사구문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펜으로 써놨죠. 분사구문으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바로 만들기 힘들면 이거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칼질 두 번 할 수 있네. 한 번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 여기에 얘랑 여기에 얘가 다르면 얘를 남겨둬야 되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립분사구문이다 이러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칼질 두 번 할 수 있고 being tall의 형태가 되면 된다. 계속해서 2번. 너무 겁에 질려서 그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다 과거죠. 과거에 그 소녀가 너무 겁에 질렸기 때문에 그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무 겁에 질렸기 때문에 because the girl was scared 쓰라 했으니까 너무란 말로 했어. because the girl was too scared. 그다음에 더걸뭐 시로 해도 되는데 시로 안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더 걸이 날아가 버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더 걸이 날아가면 시로 써놓으면 안 되겠죠. She couldn't 뭐 하냐 뭐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Say anything. Because the girl was too scared, the girl couldn't say anything.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서부터 becaus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고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부사절은 분사 구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겁먹은 사람하고 아무 말 못한 사람이 똑같죠?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얘를 분사 처리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eing 하면 되겠죠? Being too scared, the girl couldn't say anything. 그런데 여기에 있는 scared도 한마디 하죠. 나도 뭐다? 나도 분사다. 그럼 어떻게까지 된단 말이야? Too scared, the girl couldn't say anything. 이것까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배운 버전까지 하면 Being too scared, the girl couldn't say anything.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배울 거니까 뭐 한꺼번에 다 배운 게 낫죠. 어떻게까지 된다? scared가 분사기 때문에 too scared, the girl couldn't say anything까지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왜 아무 말 못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줄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거 말고 바로 뭐라고 부른다? 분사가 아니고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은행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란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나는 무엇이 다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난 그것이 다친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라이브밖에 힌트를 안 줬네요. 아 써놨네. I found it closed라고 다 써놨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은행에 도착했을 때겠어? 누가 은행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은행에 도착했을 때겠죠. 그러면 내가 도착했을 때 when I arrived. arrive하고 reach하고 선생님이 뭐 같은 뜻인데 뭐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준 적 기억 안 나시나요? 그래서 구미에 도착하다 arrive in 구미라 했죠. 같은 말은 뭐 reach 구미라고요. reach는 타동사기 때문에 어디에 도착하다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arrive는 반대로 그냥 도착하기 때문에 arrive in, arrive at 이런 거 전치사 필요하다 했죠. 그러면 when I arrived 뭐더 뱅크겠어? at the bank겠죠. when I arrived at the 타닥이 I found the bank closed 하면 되겠죠. When I arrived the bank at the bank I found the bank closed. the bank 반복되고 있으니까 the bank 대신에 it을 써도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 문법 시간에 어느 파트에서 배웠던 얘기 또 하겠어? 매정식이냐 그 얘기 또 하겠죠. 매정식이에요 이 부분. 오형식이죠. find a 어떤이죠.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구조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죠. 오케이. 그러면 왜 closed의 형태냐? 뱅크가 close를 한 거야. 뱅크가 close를 당한 거야. 그래서 ED형이 와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옛날에 배웠던 거. 뭐 어쨌든 그래서 다친 걸 안 사람하고 은행에 도착한 사람하고 갔죠? 그렇죠? 그럼 칼질 두 번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동사의 형태가 I가 arrive를 한 거야. arrive를 당한 거야.
그래서 arriving at the bank, I found it closed 하면 된다고요. 어, 선생님 이거 과거에 도착했잖아요. 왜 arriving에 arrived지?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고 I가 생략됐고 I가 한 거야 다 한 거야 I가 한 거죠. 그래서 PP형이 아니고 ING형으로 arriving at the bank, I found it closed. 그래서 이걸 1단계 친절 버전으로 하면 뭐가 되냐? 이렇게 되겠죠. When arriving at the bank. 완전 친절하게 하면 When I, 그 다음에 CJ일치, arrived. 이렇게 된다. When I arrived at the bank가 어떻게까지 되냐? arriving at the bank, I found it closed. 까지도 되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다. 됐습니까? arrive를 접사를 사용해서 arrive in, arrive the bank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문법적인 사실입니다. arrive는 뒤에 장소가 오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 시험 치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이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같이 칠 거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 관계사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야 할 것들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가장 기초적인 관계대명사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온 경우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문제풀이. 그래서 of which가 가능한 것이 뭐냐, 꼭 come의 두 가지 둘 중에 뭐냐. 그래서 come이 무슨 뜻도 있던가요? 조용한? 그런 뜻이 있나요? 침착한 이런 뜻이 있죠. 침착함으로 뭐 조용한 뭐 비슷한 뜻이고 침착한 이런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이런 뜻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겠다? 이 뜻으로 쓰였겠죠. 뭘 보고 합니까? try to do가 되고 있죠. try to do.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of which가 가능한 경우입니까? 안 되는 경우입니까? 1번은? 그냥 감으로 하는 겁니까? 오브 위치가 안 된다면 오브 위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오브 위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네. 왜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끊어 있기는 어떻게 됩니까? The woman whose daughter was crying tried to come home.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뭐예요? 너무 별로 안 간단해 보이는데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she tried to come her죠. she tried to come her. 그녀가 뭐 했다? 자, tried에 to do 왔으니까 둘 중 뭐예요? 노력했다. 애썼다는 뜻이죠. 시험 삼아 해봤다가 아니고요. 그녀가 뭐 하려고 애썼다?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he가 되려 그러면 이렇게 긴 게 she가 되려 그러면 어떤 she가 뒤로 갔겠죠. 어떤 she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어떤 she 시작은 찾기가 쉽죠. whose부터 시작했죠. 어디서 끝났냐? 여기서 끝나는 거죠. The woman whose daughter was crying tried to calm her. 그래서 어떤 woman이란 말이야? 어떤 woman? 어떤 woman이 딸이 울고 있었던 여자가 이 말이죠. woman이 뭐했다? tried to calm her. 여기에 her는 누구 대신 왔어요? her daughter 대신 온 거죠. 딸이 울고 있었던 여자가 딸을 뭐하려고 애썼다?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whose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좀 이따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좀 이따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at the mountain. What top is covered with snow? 그러면 which입니까? whose입니까? 당연히 whose죠. 좀 이따가 위치가 안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Okay, look at the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이 문장의 뜻은 뭐고? 보라 그랬죠. 뭘 보라 그랬어요? 산을 보라 했죠. 산은 산인데 여기서 어떤 시 시작했고 뭐 뻔하게 여기서 끝났겠죠.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을 보라고 한 거예요? 뭐가 눈으로 덮여 있는? 그렇죠. Top is covered with snow. 정상이 꼭대기죠.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는 그 산 좀 보란 말이죠. 정상이 top이 covered with is covered with snow 되어 있는 마운틴을 보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of which 됩니까? 아니요. 되죠. 왜 됩니까? 마운틴이죠. 그러니까 얘는 look at the mountain of which top is covered with snow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왜 whose나 of which를 써야 되는지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which가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He is the man. Mocha was stolen last week. 그래서 which입니까? whose입니까? 이건 일단 위치가 될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whose를 고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 꾸미는 말 시작은 여기 되고 끝은? 끝까지겠죠. 그쵸? 그럼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He is the man. 그가 뭐다? 그 남자다.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저번 주에 차를 도난. 그렇죠. 자동차가 지난주에 도난당한 남자다. 그 사람이 지난주에 차가 도난당한 그 남자야. 그러면 여기에 후나 대시나 위치나 뭐 위치는 안 되는 이유 너무 뻔하고요. 뭐 아니면 대시나 후는 왜 안 되는지는 두 문장 분리하면 금방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 후즈는 오브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죠. 더 맨은 사람이니까. 됐습니까? 더맨의 소유격이 뭐예요? 더맨은 힘 히스죠. 그 다음 계속해서 The woman born name was Elizabeth died in 1603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더 워먼 다이드 16. 좀 더 간단하게도 할 수 있지 않나? She died in 1903죠. 아니 1603죠. 그녀는 1603년도에 죽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She died죠. 그럼 이렇게 길라 그러면 여기서 꾸미는 말이 뒤에서 앞으로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후입니까? 후스입니까? 당연히 후스겠죠. 꾸미는 말 표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꾸미는 말이 문장의 끝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별로 안 어려워하지만 이처럼 중간에 있으면 어려워한다 했어. 그래서 내가 안만 길어봤자 초간단 버전이 뭐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She died in 1603인 거죠. 그래서 문장의 뜻은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잔 거야? 이름이 엘리자베스였었던 그 여자는 1603년도에 사망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후나 대시나 이런 건 왜 못 오고 후스를 쓸 수밖에 없는지는 두 문장을 분리해보면 금방 나오죠. 됐습니까? 다음에 Tom met a friend. What is to give advice to people? 하고 있는데요. Advice, 여기 써있는 advice는 뭐야? 충고하다. Okay, advice가 충고하답니까? Give advice인데? 충고죠, 충고. 얘는 명사죠. Advise는 충고하다죠. 얘는 동사고 얘는 명사라는 거.
충고죠, 충고. Give advice to people. 사람들에게 충고해주다죠. 다음은 만났는데 뭘 만난 거야?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그 남자가 아 프렌드가 남자라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다음 내 팀이죠. 다음은 그를 만났어. 누구를 만난 거야? 친구를 만난 거죠.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인 거야? 직업이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주는 친구를 만났다는 얘기죠. 그럼 후야 후스야? 당연히 후스죠. 그러면 이 후스는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the woman, the man, the woman, a friend. 됐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두 문장을 이제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woman whose daughter was crying tried to calm her 는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더 woman 이 뭐 했어요? The woman tried tried 했죠. to calm her 했죠. 이거 더하기 뭡니까? Was crying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딸이 울고 있는 여자가 딸을 진정시키려고 했었다니까 얘가 무슨 시대일 예정이야? 어떤 시대일 예정이죠? 그럼 반복된 거 찾죠. 뭐랑 뭐가 반복됐어요? 뭐래요? 얘하고 얘가 반복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격이야?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소유격이죠. 그리고 얘가 완전히 준비가 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더 워먼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뀌고 후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격 아 목적격 아니 뭐야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였죠. 그리고 제일 앞에 있으니까 뭐하러 갈 준비 끝? 꾸미러 들어갈 준비 끝.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The woman whose daughter was crying. 딸이 울고 있었던 the woman. She가 tried to calm her.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소유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주격인 who라든지 목적격인 whom, that 이런 거 전부 다 안 되고 특징은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look at the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두 문장을 분리하면 뭐 해라? look at the mountain 해라. 더하기 the top of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산을 봐라? 탑이 covered with snow 되어 있는 마운틴을 바라가 된 거죠. 반복된 거 얘가 꾸미로 들어갈 예정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꾸미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복된 거 뭐? 반복됐죠? 그렇죠? 그럼 얘 뭐로 바꾸면 돼? 위치로 바꾸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치가 혼자 못 가죠. 얘가 어디로 가? 일로 가죠. 일로 가면 뭐 할 준비 끝? 꾸미러 갈 준비 끝이죠. 그러면 아까 반복된 게 the mountain이었으니까 선행사 the mountain 뒤로 들어가면 되겠죠. Look at the mountain of which top is covered with snow. 그럼 이 of which를 뭐 이거는 글 됐습니까? 회화체가 아니고 문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했죠. 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후스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He is the man. 그가 그 남자예요. 더하기 His car was stolen.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안 써도 되죠. 그럼 여기에 반복된 거 the man하고
히스가 반복되는데 얘가 뭐니까 소유격이니까 후스가 돼서 후스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격인 후도 안 되고 목적격인 훔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뭐 왔어요? 명사 왔죠. 여기도 위에도 위에 뭐 여기도 탑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아 4번도 하면 더 워먼 뭐이 문장 더 워먼이 뭐 했다? 아까 전에 더 워먼이 트라이드 했다고 이번엔 더 워먼이 뭐 했다? 다이드 했다 이 말이죠. 이 부분 뭐인 어쩌고 저쩌고 대충 하겠습니다. 인뭐 더하기 her name wa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욕이라고 썼네. 뭐 어쨌든 반복된 게더 워먼하고 그 다음에 허가 반복되고 있죠. 얘가 목적격이 아니고 소유격이니까 whose name 꼭더 워먼 뒤로 가서 더 워먼 whose name was Elizabeth died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똑같죠. Tom made a friend 더하기 his job is give, to give advice to people 이고 his job 또는 her job이 whose로 바뀌어야 되겠죠. 전부 다 특징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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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뭐가 와 있다? 명사가 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 뒤에 동사가 나오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이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매우 어려운 수업을 하는 선생님을 안다. 나는 뭐 그녀를 안다, 그를 안다 이런 얘기죠. 이 문장의 초간답변은 이 선생님이 남자라면 I know him이죠. I know him. The teacher는 teacher인데 그래서 여기에 매우 어려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격 관계대명사 배우고 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배우고 있으니까 나는 그 선생님을 아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인 거야? 그의 수업이 매우 어렵다 인 거죠. 그의 수업이 매우 어렵다. 그럼 나는 그 선생님 안다. 그리고 그의 수업은 매우 어렵다. 이 문장이 두 문장이라고 봅시다. 두 문장. 나는 그 선생님 알아. 더하기 그의 남자가 선생님이 남자라 치면 그의 수업은 뭐예요? His course is very difficult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장 합칠 거고 반복된 게더 티처하고 히스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면 돼? 얘가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된다? Whose로 바꿨으면 되겠죠? I know the teacher whose course is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워. 그의 수업이 매우 어려운 선생님을 알고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of which로 바꿨을 수? 위치가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좀 달라 그랬어요. 뭐 A에게 B를 달라니까 몇 형식이겠다. 4형식 아니면 3형식이겠죠? Pass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pass B, 뭔 A? To A겠죠. 오케이. 그래서 pass me the book. 자, 문장이 끝났다 칩시다. 저 pass me the book. 나한테 그책좀 줘. 그다음에 그것의 표지. 그것의 표지가 뭐예요? 그것의 표지. is red. 이두 문장 합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이렇게 꾸며줄 거고, 반복된 건 얘하고 얘인데, 얘가 소유격이니까 it 대신에 못 쓰면 되고, whose를 쓰면 되겠죠? 문장이 이어지니까 쉼표는 빼고요. 아니, 마침표는 빼고요. Pass me the book whose cover is r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whose는 of which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바꿔 쓸 수가 있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원래 어땠었냐? Pass me the book 더하기 더 cover of the book is red. The cover of the book이 뭐예요? 그렇죠. 뒤에서, 아, 전치사가 꾸며주면 뒤에서 꾸며주죠. 그러면 여기 더북 반복되니까 얘가 위치가 될 거고, of which가 앞으로 나가고, 더는 필요 없으니까, of which cover is red 해도 된다.
됐습니까? 토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취미가 그림 그리기인 소녀를 좋아한다. 취미가 그림 그리기인 소녀를 좋아한다. 그럼 이것도 그냥 아예 두 문장이라 칩시다. Tom likes the girl. Tom은 그 여자애를 좋아합니다. 더하기 그녀의 취미가 뭐예요? 그녀의 취미 is drawing. 그럼 뭐 her hobby에서 her를 물어 받고 좀 부수가 되면 여기에 마침표 없이 문장이 이어질 수 있다. Tony likes the girl whose hobby is drawing. 그럼 이 whose는 of which로 바꿔 쓸 수 없죠. 그리고 전부 다 whose hobby, whose cover, whose course 전부 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오고 있다? 명사가 오고 있죠. 됐습니까? 소유격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뭐 반복된 거 찾고 어떤 시 될 거 찾아내면 되겠죠. My mother knows a boy. His father is a lawyer. 우리 엄마는 어떤 남자아이 한 명을 압니다. 근데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뭐다? 변호사래도. 됐습니까? 그러면 나의 엄마는 어떤 남자를 알고 있는 거야? 어떤 보이를 알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변호사인 보이를 알고 있다. 반복된 거 뭐하고 뭐? 보이. 이게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The boy's father is a lawyer. 이 말인 거죠. 얘가 지금 문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두 문장 합치면 My mother knows a boy whose father is a lawyer. My mother는 whose father is a lawyer인 보이를 알고 있다. 그럼 of which로 바꿔 쓸 수 없죠. 그렇습니까? His father is a lawyer니까. Look at the flower. Its color is yellow. 그래서 그 꽃을 봐라. 그것의 색깔은 노란색이다. 그래서 꽃은 꽃인데 어떤 꽃을 봐라? 색깔이 노란 꽃을 보라 이 말이겠죠. 반복된 거 뭐예요? 반복된 거 It's a flower. The flower하고 the flower's color is yellow. 아, 생략 반복되고 있죠. 생략된 게 아니고. 그러면 it를 뭐로 바꾼 다음에 whose로 바꾼 다음에 look at the flower which whose look at the flower whose color is yellow. 그냥 look at the yellow flower 하면 될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요. 아까 전에 whose father죠? father 명사. 이번에 whose color죠? 계속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the boy is over there. His bike was broken yesterday. 그 남자아이가 저기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자전거가 어제 부서졌대죠. 됐습니까? 그러면 반복된 거 뭐예요? 몇 번은 안 돼. 그래서 합치면 어떤 보이가 저기에 있다? 어제 자전거가 부서진 보이가 저기 있습니다. 꾸미는 말이 어디 들어가는 경우? 끝에 안 가고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석을 어려워한다 했습니다. 어쨌든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whose로 바꿔 쓴 다음에 집어넣으면 한 문장 만들면 The boy bike was broken yesterday is over there. The boy whose bike was broken yesterday is 해석 이상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를 yesterday is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해석하기 힘들어합니다. 꾸미는 말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했어요. The boy whose bike was broken yesterday is over there. yesterday is over there가 아니고 the boy is over there에 꾸미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의 자전거가 어제 부서졌던 보이가 is 있다 어디에 over there 저기에. 그래서 bike라는 명사가 또 보이죠. 그 다음에 this is the book. Its price is very high. 그래서 이게 그 책이야. 그것의 가격은 매우 높아. 비싸단 얘기죠. 그러면 꾸미로 가겠죠. 반복된 거 뭐? 더 북하고 인츠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겠고 후스가 되면 되겠고 제일 끝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붙이면 되겠죠. This is the book whose price is very high. 이것이
가격이 매우 높은 책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오브위치로 바꿔 쓸수 있는 건 몇 개? 1번 됩니까? 2번 됩니까? 되죠? 그 다음 3번 됩니까? 4번 됩니까? 왜 물어? 그래서 얘하고 사물이 사람이 아닌 것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of which look at the flower of which color is yellow. This is the book of which price is very high. 할 수가 있다. 전부 다 소유격이었고요. 계속해서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price by color father 같은 명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인 소녀다. 누구의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이겠어? 누구의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이겠어? 그녀의 어머니가. 그럼 이거 그냥 바로 만들기 힘들면 두 문장으로 합니다. 얘가 걔야. Is 소개하는 표현이니까 this is the girl 하면 되겠죠? 더하기 her mother 할까요? mother is from Canada. 이거 둘을 합치는 거죠? This is the girl. Her mother is from Canada. 반복된 거 뭐? The girl이랑 her. Whose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래서 This is the girl whose mother is from Canada. This is the girl and her mother is from Canada. 할 걸. This is the girl whose mother is from Canada. 얘가 거리야. 어떤 걸? Whose mother is from Canada인 거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가격이 20달러인 가방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것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초반적으로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a bag. 맞습니까? 가방 갖고 있다. 더하기 그것의 가격 아이고 이 뒤에 줄임말이니까 하면 안 된다 했죠. 그것의 가격 He has a bag. Its price is $20. 그런 가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가격은 $20야. 그럼 반복된 거 뭐? The bag이랑 it죠. 그럼 it를 뭐로 바꾼 다음에 whose로 바꾼 다음에 반복된 녀석이 선행사가 문장의 끝에 있으니까 바로 붙여버리면 되겠죠. He has a bag whose price is $20. 그는 whose price is $20인 bag을 has 하고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his is the girl whose mother is from Canada 에서 whose를 of which로 바꿔 쓸 수 없죠. 하지만 얘는 되겠죠. He has a bag of which price is $20. 됐습니까? 이렇게 소유격 관계되면서 계속해서 whose price, whose mother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격의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비가 있으면 때려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크로스는 뭔 뜻이에요? 동사죠. 그렇죠? have to는 뭔 뜻이었어요? 뭐 have to cross는 건너가야만 한다 이 말이겠죠. across는 뭔 뜻이에요? 뭐뭐를 가로질러라는 무슨 시 전치사죠. 전치사 많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왜 is가 아니고 왜 are가 돼야 되는지 하고 head sent는 뭐 풀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There is the bridge we have to cross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that이냐 whom이냐고 물으신다면 이건 당연히 찾기가 쉽죠. 둘 중에 답은 뭐? that이죠. whom이 안 되는 이유? 선행사. The bridge가 선행사인데 whom을 쓸 녀석이 아니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There is the bridge that we have to cross 뭔 뜻이에요?
다리가 있다고 한 거죠? 다리는 다리인데 어떤 다리? 우리가 건너가야만 하는 저기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 어떤 다리? That we have to cross in bridge가 있다라는 얘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죠 뭐랑? which랑 또 뭐? what 이런 거 되겠죠?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더 브릿지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뭐 줘야 됩니까? 하나 더 있는데. 위치는 했고, 위치 말고. that 말고. 다음은? 바로 뭐? There is a bridge we have to cross. 돼요, 안 돼요? 돼요. 됐죠. 왜? 왜 생략이 가능하다? 지금 뭐 하고 있어? 목적과 관계대명사니까. There is a bridge we have to cross. 목적과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은 편하겠죠? 하지만 누가 안 좋아해?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은 싫어하죠. 뭐를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시가 어디 있는지 끊어있게 하기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There is the bridge we have to cross. 다리가 있는데 건너가야만 된다? 아, 우리가 건너야 할 브릿지. 얘가 이렇게 묶여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묶여있는 게 이 어떤 시가 이렇게 끝에 있으면 그나마 쉬운데 얘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오케이, 어떻게도 할 수 있냐. The bridge that we have to cross is there. 이렇게 써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뭐가 있으면 is 있으면 얘는 바로 뭐다? 좀비다. 그래서 is 쓰면 안 된다 그랬죠. There is a bridge that we have to cross it 하면 뭐 틀렸는지 몰라요. 뭐 자연스럽게 막 넘어갑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cross의 목적어였던 녀석이 여기로 끌려갔고 그렇다면 사라져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Jean showed me the coat, bo had bought 하고 있죠. The coat인데 뭐 문제는 문제 풀이 너무 쉽죠. 위치죠. 그러면 진이 뭐 했다? 보여줬죠? 누구한테? 나한테 뭘 보여줬어요? 코트를 보여줬죠? 코트는 코트인데 어떤 보, 어떤 코트? Which she had bought. 그녀가 뭐 했던? 그녀가 샀던. 맞습니까? 진은 그녀가 구입했던 코트를 나한테 와 이거 봐라 이쁘지? 하면서 뭐 했다? 보여줬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왜 showed고 여기는 왜 had bought인지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거를 잘 보면 이렇게 쭉 가다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떤 동작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요.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 현재가 있다면 현재보다 더 먼 과거와 덜 먼 과거가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동작 한 거예요? 이 문장에서 뭐랑 뭐래? 산 거죠? 그렇죠? 사고 나서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나서 샀어요. 여기는 쇼를 한 거죠. 그러면 쇼라는 동사의 형태가 무슨 시제니까 그럼 여기는 무슨 시제가 돼야 돼? 대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head plus pp고 head plus pp도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have plus pp를 알면 head plus pp는 과거보다 보여줬던 게 과거니까 그러면 보여주려면 그 이전에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head plus pp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위치에 대한 얘기 계속해보면 위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that도 있고? 생략도 가능하다. Jean showed me the coat she had bought.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얘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어떤 시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 뭐가 있으면 좀비다. 여기에 boat의 목적어인 the coat가 있으면 이건 좀비니까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지금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의 목적어거나 지금처럼 동사의 목적어거나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건넌다, cross the bridge 이런 표현이 있죠. by the coat 이런 표현이 있죠. 전부 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녀석이 선행사로 갔죠.
그다음에 더 맨. 후미냐 후스냐 you saw was not a famous actor. 그래서 둘 중에 당연히 뭐예요? 후미죠. 후스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있죠. 여기도 주어와 she had both 동사. 주어 we와 have to.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뒤에 뭐가 나온다? 누가 뭐 했던 뭐가 나온단 말이죠. 주어와 동사가 나온단 말이죠. 특징은. 됐습니까? 여기에 유소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시작은 찾기가 쉬워요. 품에서 시작됐겠죠. 끝은 어디 났어요? 끝은 you saw was so 아직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he is not famous. He was not a famous actor죠. He's not 아니고요. He was not a famous actor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he가 된다는 얘기는 꿈인 말이 뒤로 가서 길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The man whom you saw, 네가 봤었던 그 남자는 뭐가 아니었다? famous actor가 아니었다.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m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다? that과 생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The man you saw was not a famous actor. 해도 the man you saw에서 you saw도 어떤 시가 뒤로 간 거로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힘이 있으면 그 녀석을 보고 좀비라고 한다. The man you saw him was not a famous actor 하면 틀렸다는 걸꼭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고사 때 관계사 파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관계사 파트가 제일 고난도로 난이도 높게 해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사 파트를 정리해야 될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apple이니까 뭐 the apples니까 위치겠죠. the apples which we bought in the shop are bad.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뜻은 뭡니까? 자, 시작한 거 여기죠. 위치에서 시작했죠. 뭐 어디서 끝나요? We bought in the shop. 에서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야? The apples which we bought in the shop. 암만 길어봤자 뭐야? day죠, day. 그럼 day 뒤에 is야, they are야. 그래서 여기는 is가 안 된다. 그래서 사과들의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과들의 상태가 언제 안 좋다? 아, are, 지금 안 좋대죠. 우리가 언제 샀던 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샀던 사과? 우리가 과거에 그 가게에서 샀던 사과들이 과거에 샀던 게 현재 안 좋을 수 있나요? 아, 네. 되죠. 그러니까 CJ일치란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아니고 말이 되게 맞춰주는 거랬어요. 그래서 the apples which we bought in the shop are bad. 샵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the apples are bad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가게에서 구입했던 사과들이 그것들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위치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고 that과 생략이 있다. The apples we bought in the shop are bad. shop are bad가 아니란 말이에요. shop are bad. 샵 are bad가 어떻게 되지? 그 앞에 the apples we bought in the shop이잖아. the apples are bad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꾸미는 말이 어디 있으면 여러분들 힘들어한다고?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할수 있어야만 하니까. 됐습니까? I received a letter which he had sent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뭔가 받았죠. 무슨 시제에 받았어요? 과거 시제에 편지를 받았죠. 편지인데 어떤 편지? 그가 보냈던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내고 나서 받아요. 받고 나서 보내요. 그렇죠. 근데 받는다는 거에 시제가 과거니까 받는다는 거에 시제가 과거니까 보낸 것은 이와 같이 뭐로 해야 된다? 대가가 된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여기는 received, 여기는 had sent다. 됐습니까? 오케이. which 대신에 that 또는 생략해서 I received the letter he had sent.
라고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특징은 주어 동사 we bought, he had sent, which he had sent, which we bought, whom you saw, which she had bought, that we have to cross. 주어 동사가 쭉 나오고, 절대로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좀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뭐 the apples we bought them in the shop 이러면 이 them 좀비 많기도 많네. 복수의 좀비 다 때려 잡아야 돼요. 목적의 관계 대명사에서는 어떤 얘기 특징을 얘기했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 다음에 좀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끊어 읽기를 통해서 진짜 동사가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동사가 뭔지 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어느 부분인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가 두 번 나옵니다. 네가 봤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famous actor가 아니었다도 나오는데, 네가 봤다에서 다 떨어지고 봤던 man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한 칸이 더 필요해 보인다 라고 했는데, 왜 한 칸이 더 필요할까? 라고.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어젯밤에 너에게 말했던 그 기자다. 이거죠. 누구는? 그는 어떤 기자다? 내가 어젯밤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he is the reporter 하면 되겠죠? 그러면 he is the reporter 더하기 누가? 자, 지금 이 문장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두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The reporter가 만약에 여자라고 칩시다. Okay, he is the reporter. 아, 여자네요. 여자가 남자네요. He is the reporter. 더하기 누가? 내가 어젯밤에 너에게 말했다를 합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어젯밤에 말했다. 내가 뭐 했다? told 했다. 누구에게? 유에게. 유에게. Yes. Yes. 자, 이건 조금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I told you about him. 그래서 he is the reporter. 그는 그 기자다. I told you about him. 내가 너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 언제? 어젯밤에. 그럼 반복된 거 뭐예요? 이것도 한 칸이 더 필요하죠. 그럼. 반복된 거 뭐예요? 어쨌든. 반복된 거요? he랑 the reporter랑 him이 반복됐죠. 그쵸? 그럼 얘 뭐로 바꾸면 돼요? whom 또는 who 또는 생략이죠. that 또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가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다? whom I told you about last night. 됐습니까? 이게 tell A about B를 써야 돼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you 다음에 about이 있어줘야 됩니다. He is the reporter whom I told you about last night. 얘만 나갔잖아, 얘만. about은 있어야죠. 여기 about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whom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고, that으로 쓸 수도 있고, who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whom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제일 많죠.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생략까지 되니까. He is the reporter I told you about last night.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얘가 지금 뭘로 보고 있냐면 tell A, B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야? A에게 B를 말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 about이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about이 없다고 지금 생각한 거네요. I told you him.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어쨌든 문제 풀이를 위해서 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루시가 추천해준 마을에 갔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간 게 지금 무슨 시제야? 과거 지금. went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went 하려 그러면 루시가 추천해주고 간 거야? 가고 나서 추천한 거야? 추천해주고 나서.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두 문장이라고 칩시다. 됐습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났죠. 치자. I went to the village. 나는 그 마을에 갔다. 그 다음에 누가 루시가 뭐 했다? 헤드 이렇게 되는 거죠. Lucy had recommended it. Okay, I went to the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 마을. The village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it은 recommended에 무슨 어의 자리에 있어? 목적어 자리에 있죠. 반복된 거 뭐하고 뭐야? it하고 the village죠. 그렇죠? 그럼 얘가 뭐로 바뀌면 돼? 얘가 사라지고 위치로 바뀌면 되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I went to the village which Lucy had recommended 하면 되겠죠. I went to the village which Lucy had recommended. 왜 한 칸이 더 필요하십니까 결국? 뭐 때문에? 시제를 어떻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 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대과거에 추천했던 마을에 언제 갔다? 과거에 갔다. 추천해주고 나서 가요. 가고 나서 추천해줘요? 추천해주고 나서 갔죠. 관계 과거니까 추천한 건 head plus pp로 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위치는 생략할 수 있고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됐습니까? I went to the village Lucy had recommended. 그리고 절대로 여기에 it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뭐 힘이 about 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좀비 때려잡자. 그 다음에 그녀가 나를 위해 작곡했던 그 노래들은 훌륭하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t is wonderful. They are wonderful이죠, 그쵸? The songs are wonderful이니까 the songs를 또 줄이면 they are wonderful인거죠. 아, 됐습니까? 그래서 they, 노래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야? 그녀가 나를 위해 작곡했던 노래들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나를 위해 그것들을 작곡했다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을거야. 누가? She가 뭐했다? She가 뭐했다? 컴포즈드 했죠. 무엇을? 또는 뭐 안만 길어봤자? 네. 누구를 위해? For me. For me. 그러니까 이걸 두 문장 하면 The songs are wonderful 더하기 She composed the songs for 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복된 게 뭐예요? The songs하고 The songs죠. 얘를 뭐로 바꿔서? 위치로 바꿔서 일로 가야지 어디로 갈 자격 획득 더 송즈 뒤로 갈 자격을 획득한 거죠. 그래서 더 송즈 위치 she composed for me are wonderful 되는 거죠. 더 송즈 위치 she composed for me are wonderful.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났다? 어디서 끝났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they go they are wonderful the songs are wonderful the songs which she composed for me are wonderful. 여기에 them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누가 뭐 했다가 계속 나옵니다. Lucy had she composed I told 주어 동사가 나오고 생략할 수 있고 whom인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에 게 제일 많다.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니까. 그래서 is가 안 되는 이유는 더 송즈가 주어기 때문에 그렇죠. she가 주어도 아니고요. me가 주어도 아니고요. 뭐 me는 주어가 될 수도 없고. 됐습니까? 좀비 때려잡자. 생략할 수 있다.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 계속 얘기합니다. The food is delicious. Jason cooked it. 그 음식이 맛있습니다. 제이슨이 그것을 요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맛있대? 그 음식.
제이슨이 요리한 음식. 제이슨이 요리했던 음식이 맛있다 하고 있죠. 반복된 건 뭐하고 뭐? 더 푸드하고 더 푸드가 반복됐죠. 그쵸? 그럼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위치 또는 대수로 바꾼 다음에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뒤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놓은 다음에 그럼 합쳐진 문장은 뭐예요? 합쳐진 거요? 네. 숙제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잘 해야지. 합쳐진 문장은 뭐예요? 아, 더 푸드 위치 제이슨 delicious. 하면 되겠죠. The food which Jason cooked is delicious. 그러니까 cooked is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이럴 때 있을 수 있어. 꾸미는 말이니까. The food which Jason cooked is delicious. It is delicious. 꾸미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해석이라든지 약간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해석이라든지 형태상 어색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하는 것도 좀 이따 다 시험 문제로 나올 것들이겠죠. 1차, 2차 시험할 때.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다음, The girl is very pretty. My brother dated her. 그 여자가 매우 예쁘고 나의 남자 형제가 그녀와 뭐 했습니까? 데이트했죠. 그러면 어떤 여자가 예쁘단 얘기야? 나의 남자 형제와 데이트하는 여자가 예쁘다. 반복된 건 뭐예요? The girl이요. 더걸이랑 her. 또 무슨 어자리에 있어?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럼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whom, who, that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주어 동사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가 돼요? The girl whom my brother dated is very pretty. 가 된다고요. 여기에 her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니까. The girl whom my brother dated is very pretty. The girl whom my brother dated is very pretty. 초간단 변호는? Her is pretty. She is pretty. Very pretty. Her is a girl. It's a... 너 나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너. The girl whom my brother dated is very pretty. 그 다음, is this the book you ordered it? 이게 그 책이에요? 네가? 그것을 주문했었다. 합치면 무슨 문장 돼? 이것이 어떤 책입니까? 당신이 order 했던 책입니까? 주문했던 책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반복된 건 뭐? 더 북이랑 이시죠. 또 무슨 어자리에 있네? 그래서 위치 또는 대 또는 생략 여기 있으면 안 돼. 주어 동사 나올 자리가.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 Is the book which you ordered? Is this the book which you ordered? 하면 되겠죠. 이것이 네가 주문했던 책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고 있습니다.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좀비 있으면 안 되고 생략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네가 잃어버렸던 열쇠를 찾았니?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Did you? Did you find it? 이거죠. 그러면 it을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did you find what? The key. The key. The key는 the key인데 누가 뭐 했던? Which you. Which you. Hey,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그럼 뭐겠어? Which you had. Had. Lost. Did you find the key which you had lost? Okay. 언제 찾은 걸 언제 찾았니라고 언제 뭐 한 걸 언제 뭐 했니라고 묻는 거야. 대과거에 잃어버린 걸 과거에 찾았냐고 물어보는 거죠. Did you find the key which you had lost? 그래서 날려버릴 수도 있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뭐 된다라고. 그래서 Did you find the key you had lost? Did you find the key that you had lost? Did you find the key you had lost? 여기 절대로 it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You had lost it.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내가 만난 그 남자는 유명한 가수였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히 워즈 어 페이머스 싱어. 저 그쵸? 맞습니까? 그는 유명한 가수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앞머리부터 히 아니고. He was a famous singer.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he 대신에 뭐 쓰면 돼? The man 쓰면 되겠죠. 이것도 그대로 썼냐? 그럼 the man은 the man인데 누가 뭐 했던 the man이야? I I 언제 만났는데? 만났는데 과거에 뭐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다 뭐하면 돼? 과거하면 되겠죠. 내가 만났던 그 과거의 당시에 그당 똑같은 순간 뭐였다? Famous singer였다. The man whom I met was a famous singer. 그래서 어떻게까지 된다? The man I met was a famous singer도 된단 말이에요. I met 동사인 것 같은데 갑자기 비동사가 또 나와. 동사 나오고 또 동사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He was a famous singer로 보여야 된단 말이야. The man I met was a famous singer. 됐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at. 이게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what도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what은 시험 범위 안에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라 해서 나머지도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바뀐 교과 과정의 특징을 보니까 핵심되는 문법은 뭐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좀 비중이 높고 어려운 것들도 그과 안에 많이 들어있어서 한 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의 내용이 사실 두 개뿐만 아니고 뭐한 대여섯 개씩 돼요. 그러니까 관계사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지 관계되면서 what도 그 위에 쌓아 올릴 수가 있겠다 했고요. 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나누는 표시가 있죠. 그렇죠? 왜 그렇다? 지금까지 배운 건 전부 다 형용사들인데 얘만 명사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뭐 있다? The thing이 들어있다. 또는 the things가 들어있다. The thing 뜻은 그것이고 the things 뭐 그것들이고 품사는 무슨 품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만 명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하는 동시에 명사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 특징을 가진 게 관계되면서 what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안만 길어봤자 아까 계속해서 형용사 역할만 한다더니 갑자기 누가 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it이나 they가 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it이나 they가 it is good 주어줘. I like it 목적어줘. My hobby is it 보어줘. 얘는 명사란 말이야, 얘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the things which, the things that 등으로 바꿔 쓸수 있다. 뭐뭐 하는 것. 그래서 관로 안에 살 만한 걸 골라라. They found 그들이 찾았는데 뭘 찾은 거야? 신화가 과거에 넘어 그쵸. 대과거에 잃어버린 걸 과거에 찾았다니까. What입니까? Which입니까? What. 오케이. 그럼 위치가 안 되는 이유를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위치가 왜안 되는지. 위치가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They found what Tina had lost. 그 다음에, 뭐, I bought for you is good for your health.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what I bought for you is good for your health고 뜻은 뭐겠어요? 내가 널 위해 사는 것이 너의 그렇죠. 내가 널 위해 구입한 했던 것이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해보자. 그다음 I didn't know what he was going to do next time 되겠죠. I didn't know. 나는 뭐 했다? 몰랐죠. 뭘 몰랐어요?
그가 다음에 할 예정이었던 것. 난 그가 다음번에 할 예정이었던 것을 몰랐다. 네, 이건 여기 있을 게 아니죠. 왜 여기 있을 게 아닌지. 이 문제는 좀 고쳐야지 여기 있을 what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thing what이겠죠? The thing what you are seeing now is a painting by Van Gog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뭐 하나 틀렸잖아. 뭐 어디 틀렸는데? 뭐 what에 대해서 배우니까 전부 what만 고르면 되죠. 응. 당연히 몇 번에 틀렸어. thing which you are seeing now is a painting by Van Gogh.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4번 문장의 뜻이 뭔데? 뭐 어쨌든 여기서 시작했겠죠. 끝은 어디야? Now. 그래서 문장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다? 그려진 그림이다.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The thing which you are seeing now is a painting by Van Gogh.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그림입니다. 누가 그린?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4번은 왜 대시 아 what이 아니고 왜 위치해야 됩니까? 4번, 요, what is the thing which you dream? 저기에 what 들어가게 되면 설명사가 두 개가 돼버리죠. 얘가 명사가 있으면 얘는 뒤에 있는 부분은 뭐의 역할만 해야 돼? 형용사의 역할만 해야 되죠. 근데 what은 형용사의 역할과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뭐 있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명사 빠져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를 쓰면 안 된다고요. 얘가 포함되어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얘가 포함되어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야? 뭐래? It is a painting by Van Gogh가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여기에 I didn't know 얘는 좀 틀렸으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 What I bought for you is good fo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아이고 좀 너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번 길어봐서 뭐야? it이란 말이죠. what 앞에 명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it이 된단 말이야. 왜? 얘는 뭐의 역할과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과 형용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 샀던 것 샀던에다가 것얘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the thing이 들어있단 말이야. The thing which I bought for you, the thing that I bought for you, the thing I bought for you is good for your health. 할수 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만들어봤자 이시란 말이죠.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사가 돼. 명사가 선행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사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물어봤던 것들 보면요. 여기에 painted. 페인티드를 쓸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페인팅 대신에 페인티드를 쓸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만 해주면 되죠. The thing which you are seeing now is painted by Van Gogh 이러면 되죠. 그렇죠? 맞잖아요. The thing is, it is painted by Van Gogh.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어가 왜 있어요? 여기 어가 왜 있어요? 페인팅이 무슨 뜻이라서? 그렇죠. 동명사 무슨 뜻을 가진 그림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입니다. The thing is a painting.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페인티드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죠? The thing is a painting painted by Van Gogh. 이래도 되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한가요? 됐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3번으로 들어가서 얘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그랬어. 왜 여기 있을 게 아니라고 얘기하냐. 자, 이 문장, 3번 문장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석을 쓰면 I didn't know가 뭔 뜻이에요? 난 몰랐다고 얘기한 거죠. 그쵸? 그러면 여 뒤에 나오는 거 What he was going to do next는 궁금한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죠. 그럼 What he was going to do next의 뜻은 뭐겠어요? 이 뜻이죠. 그쵸? 나는 몰랐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이었는지 나는 그가 다음에 여기에 be going to do 보입니까? 근데 be 동사가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계획을 과거에 몰랐다는 얘기니까 be going to do 그가 무엇을 할 계획이었는지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냐? 나는 몰랐다 더하기 이거죠. 나는 몰랐다 더하기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이었니? 이거 합치는 거죠. 그럼 나는 몰랐다는 뭐예요? I didn't know고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이었니? 라고 직접 물으면 뭐겠어요? What? 이게 되겠죠. I didn't know 더하기 What was he going to do next?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Was he? 하니까 뭐한 느낌 들어요? 묻는 느낌 들죠. 근데 이, 얘가 이 속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있는 물음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물음표 없는 느낌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Was he를 뭐로 바꿔주면 돼? He was로 바꿔주면 되죠? 이런 짓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됐고요. 합쳐지면 I didn't know what he was going to do next가 된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여기에 문장의 주인은 didn't know야, he was going to do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물음표겠어, 마침표겠어, 마침표해야 되는 거죠. 난 그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몰랐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at을 보고는 여기에 있을 녀석이 아니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 대명사 what이 아니고 뭐다? 의문사 what이에요 얘는. 근데 얘를 그러면 여기에다 넣으려 그러면 조금 만져주면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면 얘를 어떻게 고치면 돼? 여기에 있는 게 궁금한 거라 해야 돼? 궁금하지 않은 거라 해야 돼? 궁금하지 않은 거 되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쳐주면 돼? I know. 그럼 나는 뭐 했다야?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다음에 할 예정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얘는 뭐가 됐다? 이 부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얘만 didn't know에서 new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나는 그가 다음에 할 것을 알고 있었다가 된 거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나 그거 알고 있었단 얘기죠. 그쵸? 그럼 얘가 왜 it으로 바꿨을 수 있냐? 이게 뭐로, 뭐기 때문에. which. I knew the thing. 나 그거 알고 있었어.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he was going to do next. 그가 다음에 할 예정이었던 그것을.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뀐다? what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didn't know를 뭐로 고쳐주라? I knew로 고쳐주세요. I knew what he was going to do next. 나는 그가 다음에 할 예정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됐습니까?
난 몰랐다. 뭘 할지, 무엇을 할지면 얘는 의문사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그가 다음에 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해야지. 얘는 관계 대명사 what이 되지. 의문사 what. 지금 의문사 what 배우고 있고 간접 의문 배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didn't know를 new로 고치셨나요? 안 해도 귀찮다. 안할 거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미추진 부분을 어법에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fair에 대해서 좀 해보라고 했고,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범위라 했는데 fair가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죠? 박람회라든지 또는 뭐 전람회라든지 어떤 행사죠, 행사. 플라워 페어 한번 해. 플라워 페어, 꽃 전시회, 꽃 박람회장을 플라워 페어라 그러죠.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 있어요? 공평 아니고 not fair는 한 단어로 바꾼 뭐였더라? 한 단어로. 그래, 영어로 뭐였더라? unfair였죠. unfair.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어느새 다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할게 많기 때문에 꽉꽉 채워서 수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되셨습니다.